협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좀 팽팽한 것 같아요. 팽팽하잖아요. 권 대표 우선. 그러니까 사퇴하자고 하고 또 뭐 비대위를 가자는 거 하고 그 권 원내대표는 뭐 사퇴 수습까지 가자는 주장이 있고 그 전에 빨리 끝내자는 주장이 있고. 지난번에는 사실 소수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글쎄요, 제가 보니까 그랬나? 주장이 나도 비등하던데요. 부원님도 발언하셨죠? 네, 발언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죠? 어쨌든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는 이 원인 제공자가 그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적각 물러나는 것이 저는 국민과 당원을 위한 것이다. 책임 정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게 만약에 윤심이 작용했는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버티고 있는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보도 나온 것도 대통령하고 그 의총 이후에 만났다라는 보도거든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만남이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거는 정면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거스리는 역행하는 그런 행위고 그거는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위죠. 절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총 몇 분 정도 발언하셨고 몇 대 몇 정도로 이게 지금 한 얼추 한 17분 정도 했는데 반반 정도 되고 약간 저쪽에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약간 저쪽에 한 한두 명 정도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침묵하는 다수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발언 안 하는 의원님들은 아마도 그 원내대표의 사퇴 쪽에 무게감이 더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투표로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를 다시 물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반반 정도의 치열한 공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원내대표의 저는 불신임으로 저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 문제가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티면 버틸수록 이 분란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당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저는 빨리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인 제공자가 원내대표로서 사태를 수습하는 비대위원장을 정하고 비대위원을 정하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 의견을 모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결의할 수가. 저는 제 상황에서 강행한다면은 저는 아주 잘못된 거죠. 지난번에 금수완박의 판단이 의총에서 잘못되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번복한 적이 있잖아요. 그 번복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뜻이었기 때문에 번복한다 했습니다. 그럼 왜 이번에는 번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걸 정말 민주적으로 처리하려면은 전 당원 투표를 붙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며칠 앉아가지고 저렇게 억박지르듯이 하면서 저렇게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쟁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후 자유발언에서는 이런 당원 개정안에 대한 의견보다는 권성동 대표 거취에, 네, 거취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은 당 지도부가 약 일주일 정도 공백이 생긴다는 일각에서의 그 판단이 있는데 혹시 이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본인이 사퇴하고 다만 이제 일주일 정도 공백 기간이라고 하지만 빨리 공고해서 원내대표를 빨리 그 뽑으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잠시 관리하는 거야. 그 국민들과 당원들은 그 정도는 봐줄 수는 있죠. 그런데 원내대표직을 가지고 지금 당무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모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